서울시청 광장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렌터카가 11인승에서 15인승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눈 감고 아웅도 유분수지. 법 만든 취지를 아주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. 아주. 불법이야. 합법된지 언젠데. 타다는 그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8개월째 되는 합법 서비스이고 60만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. 그럼 민주주의 국가서 막 이래도 됩니까? 업계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사용하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거 상당히 무리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아닙니다. 우리 아가 시키지 않은 짓 한 겁니다.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